꼭!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여행가요? 어, 그래? 아, 나도 여행 가고 싶다. 나도 여행이나 갈까, 설날에. 일본? 여러분들, 일본 비자 없어도 갈 수 있어요? 여권은 그냥 만들던가? 제주도는 여권 없어도 갈 수 있죠. 아, 일본이 친한데 뭐 여권 정도는 없어도 되잖아. 미국 어떻게 갔냐고? 미국은 만들었지. 아니, 그게 아니고 가족이랑 같이 하려는데. 평창올림픽 보러 가냐고? 아니요. 추운데 어떻게 가. 평창 밥, 떡볶이 6만원이라며. 어? 떡볶이 4인분에 6만원이라며. 리조트를 안에서 파는 거라 비싼 건가? 다른 나라도 그래. 어, 외국도 저기 좀 잘 나간 데는 밥 맛없고 비싼 건 만들. 네. 나 다른 나라 가봤는데, 내가 미국 한번 가봤잖아요? 미국 LA, 로스앤젤레스 갔다 왔는데, 거긴 안 그렇던데? 거기는 다 원래 관광지라 그런가? 거기 그냥 다 비싼 것 같은데? 너무 짜. 거기 너무 짜. 로스앤젤레스 LA 갔다 왔는데요? 아예 미국 가셔서 좋겠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아, 그냥 갔다 온 거 얘기한 건데요? LA, 로스앤젤레스 갔다 온 얘기한 건데, 그냥. 안 갔던 것도 아니고. 아, 물이 그렇게 맛이 이상해요, 거기 물. 로스앤젤레스 한번 갔다 왔으니까 이제 또 아시아 쪽 한번 갔다 와야 되는 것인데요. 영국이요? 영국 가서 할 거 없잖아. 멀기만 하고 뭐 할 게 없을 것 같아서 영국 됐고. 일본 가서 피규어나 사야지. 어? 피규어 만화책 사러 가야지. 성인 용품점이 백화점만큼 크다고? 아, 그래요? 그거 가지고 한국에 못 들어오잖아. 아무튼 일본 한번 가고 싶은데 올해는 한번 가봐야지. 일본 가면 컨텐츠 뭐 할 게 뭐 있죠? 헌팅? 야, 헌팅이야. 일본 메이드 카페 가면 음식 푸드 파이터. 주문 오락실. 마리오 카트 타달라고? 일본에 마리오 카트 탈 수 있어? 일본 못 찍는 게 은근히 많다고? 어, 그거 막 다 물어봐야지 당연히. 밖에서 찍는 거는. 일본 가면 시부야인가? 그거 어디죠? 일본의 압구정동? 거기 보면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데 있어. 일드나 뭐 일본 영화에 많이 나오는 데 있어. 횡단보도가 엄청나게 교차돼 있고 엄청 길어. 거기 한번 걸어보고 싶어. 거기 보면은 건물에 건판도 크게 있고. 그거 어디죠 거기? 맨날 일드에 나오는데? 거기 시부야 맞아? 어. 거기 한번 가보고 싶어. 거기 왜 거냐고? 아, 그냥 궁금해서. 일드랑 뭐 만화책 아니면은 막 영화에 많이 나오니까. 왕십리? 아, 일본의 왕십리야? 아, 거기가? 외국을 나갑니다. 돈 많이 벌면 꼭 평창 한번 가세요. 돈이 없어서 외국을 나가? 돈 많으면 평창을 가? 우리 아, 그래? 형 내년 야, 너무 그러지 마라. 아, 올림픽 전인데. 진짜 가야지 하고 계실 것 같은 건 기분 탓인가요? 아니요, 올해는 진짜 갈 겁니다. 작년에 해외여행 처음으로 갔다 왔잖아, 미국. 갔을 때 너무 귀찮았거든요. 갈 때도 귀찮고 비행기도 너무 오래 걸리고 호텔에서도 귀찮고 그랬는데 갔다 오니까 계속 아깝더라고, 안타깝더라고. 막 이거저거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워서 막 혼자도 돌아다녀보고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무슨 밤에는 빨간 모자를 쓰고 다니면 총을 맞는다 막 이런 얘기 해가지고 무서워서 밤에 돌아다닐 수가 있어야지. 혼자 좀 돌아다녀야 되는데 좀 무섭더라고. 말도 빠르게 하고 영어도 빠르게 하고. 가서 일본 사시는 분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맛집 어딘지. 현지에 사는 사람들이 진짜 맛집을 알아. 바깥으로 유명한 건데는 실제로 가보면 맛이 없는 경우가 많죠. 저도 이번 달 말에 북해도로 여행 갑니다. 북해도가 어디야? 오키나와가 북해도인가? 시청자 가이드 구하냐고요? 아니요, 뭐 굳이 가이드 구할 필요가 있어. 일본말 할 줄 알죠, 저. 오하요. 곤니치와. 곤방와. 마쿠쿠 도나르도. 이거 하면 밥 먹을 수 있고. 어, 맥도날드 가면 돈까치. 돈까치 플리스. 이러면 막 돈까치 집 알려줄 것이고. 일본 사람 친절하잖아. 어? 다 됩니다. 다 돼요. 영어가 은근히 안 통한다고 하더라고. 일본은. 일본을 좀 해가지고 아이마스로 달렸네요. 일본은. 히사시부리. 어이, 히사시부리. 어, 맞아. 요즘에 번역 어플도 있잖아. 그거 보고 얘기해도 될 듯. 원래 외국 사람들 다 바디랭귀지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미국 가서 의기소침해졌잖아. 영어를 열나 빠르게 얘기해서 못 알아들어서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고 할 때 또 빠르게 얘기하더라고. 계속 빠르게 얘기하더라고. 아, 그거 보고 우리나라에 살던 외국인분들이 늦게 해준 거구나. 근데 내가 동두천에 살 때만 해도 애들이 다 늦게 해줘가 천천히 해줘가지고 다 바디랭귀지로 됐거든요. 다 서로 알아듣고 그랬는지. 미국 갔더니 뭐 계속 빠르게 얘기하니까 어, 못 알아듣겠어. 슬로우 해도 안 되더라. 늦게 빠르던데. 나왔는데 문이 탁 닫혀버린 거야. 근데 내 카드가 없잖아요. 호텔 문이 잠긴 거야. 옆에 그 청소하신 분한테 Hello? I'm door lock unlock please. 카드 키 please.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계속 설명했지. You clean? I'm clean. 어차피 now please. 어차피 청소하면 열 거 아니야. 안 된대. 왜냐면
자기 담당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 담당 아닌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 공항마중 몇 명 갈까요, 형님? 아, 됐어. 오지 마세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길래 그냥 아이스 커피 달라고 했더니 아이스 아메리카노 주더라고요. 아, 그래요? 공항 이렇게 하면 됩니다. 5시간 전에 미리 가실 건가요? One please. This here. This. One please. 이렇게 손가락 가르치던가 매일 이게 한 개지. 아메리카노야. 어? One please. 어? 코히 플리즈. 코히 원 플리즈. 코히가 커피잖아, 그치? 디스하면 담배 주는 거 아니냐고? 뭐 담배를 줘. 코히 구다사이. 코히 구다사이. 일본어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어? 귀로 많이 단련돼 있기 때문에 영어보다 유리할 수도 있어. 일본 애니메이션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가지고 일드나 일본 애니메이션 많이 봐가지고 영어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어, 내가. 어? 대충 알아들을 수 있어, 뭐라 하는지. 느낌 알 수 있어. 아이시데루. 다이스키. 일본 가서 주문하는데 디스 히어 레프트 라이트도 모르길래 충격 먹었는데 일본 사람들 영업 잘 못하는 것 같은. 발음이 좀 이상한 게 아닐까요? 어? 내가 레프트 라이트 미국 가서 했는데도 못 알아듣더라고. 발음이 이상할 수도 있어. 미국 갔는데도 못 알아듣더라고. 내 영어를 못 알아듣더라고. 발음 차이 장난 아닙니다. 아무튼 뭐 그냥 뭐 어디 다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혼자 다녀야 또 재밌지. 인류는 하나이기 때문에 다 됩니다. 안 되면 뭐 번역기 써도 되고.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 미화돼도 방송 하나만 딱 키면 여러분들이 다 알려줄 거야. 여러분들이 훈수하잖아. 미국 가서도 여러분들 미국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미국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미국 가서 방송 켰는데 미국을 그렇게 잘하는지. 미국 안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길 막 지리도 알더라고. 그 근처에 맛집도 다 아시고. 그런 걸로 봐서는 일본 가서 막히면 방송 키면 여러분들 다 알려주신다. 현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 공항에서도 길 잘 찾아주셨잖아요, 그쵸? 구글 어스로 가봤다고. 집단 지섭 진짜 근데 세요, 진짜. 구글 딥러닝 수준이야. 이게 막 물타기 되다가 아 그거 아닌데 하면은 다시 아닌 걸로 물타기 되다가 결국에 정답을 찾아가거든. 근데 이게 지금 딥러닝인데 좀 느린 딥러닝이라 좀 오래 기다려야 돼서 문제지만 물타기 하다 보면 정답이 나오게 돼 있어. 기대합니다. 예, 이번 좀비 게임도 기대합니다. 예, 적 오는 곳 알려주세요. 9시네요. 게임 갑니다. 저기 거기도 가고 싶다. 그러니 비싼 거 메이드 카페. 메이드 카페도 한번 가보고 싶어. 가면 진짜 고수신 사마 이러나요?